예를 들어서 격동고딕, 나눔고딕, 구글 본고딕 본명조 산돌 제비체라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폰트 개발 회사에서 디자인을 총감독하고 또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기기, TV, 여러 가지 웹, 다양한 용도의 폰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죠. 제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통해서 이러는 어떤 많은 일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.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저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또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절대적으로 저 자신의 위치에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직장을 리더사이제스트라는 잡지사를 다녔는데 그때 잡지 조판을 위해서 사진식작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는데요. 일본에서 제조한 한글 자판이 이렇게 같이 수입이 되어 왔었어요. 그때 일본에서 한글을 수입해 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자책감이 많이 들었죠. 그리고 좀 부끄럽다, 수치스럽다. 이런 일을 계속 겪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글 개발에 뛰어들게 됐죠. 어떤 면에서는 그럴 어떤 에너지가 없는 아주 조용하고 소심한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저를 현재 오게 한 어떤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.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인데 보통은 이 분노는 되게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통 이 분노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생산적으로 그 다음에 저 자신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또는 미래를 개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됐어요. 저한테는 저는 이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. 예. 네. 이거를 이 메시지를 네. 영어로 해야 된다는 게 큰 부담이죠. 예.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엄청 망설였죠.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영어 메시지를 트레이닝 해주는 팀이 있고 또 연하도라고 Discovery helped me. 프로세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용기를 좀 낸 거죠.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만나고 또 저 자신의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두렵고 또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은 거죠. 세바시 I can speak 강연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강사님들 응원을 부탁합니다. Driving to work. 지금 포기할까 해서 생각 중이에요.